열대 아프리카의 길이는 아카시아 나무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다. 열대 아카시아 나무는 미모사 같은 잎이 달려있고 길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많아 동물들이 먹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기린은 긴 목을 가지고 나무의 가장 윗부분에 새로 돋은 연한 잎들을 뜯어먹는다. 이 과정에서 기린은 입안 점막이 매우 강해서 가시를 씹어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또 기린의 위벽은 가죽 코팅이 되어 있어서 가시가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카시아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기린이 자신의 잎을 뜯기 시작하면 잎속에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나뭇잎 전체로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약 10분 정도 걸려서 기린은 잎의 맛이 쌉싸래지기 시작하면 독성을 피해 먹는 것을 멈추고 다른 나무로 간다고 한다. 아카시아 나무는 자신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위의 다른 나무들에게도 포식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향기를 내뿜는다고 한다. 기린은 그 향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바람을 마주하고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아카시아 잎을 먹기 시작한다. 또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나뭇가지에 나 있는 벌레 구멍 속에서 산다. 잎자루에는 개미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는 화밀 분비구가 있다. 기린이 나무의 어린 잎을 뜯으러 올 때 개미는 급하게 움직이다가 기린에 기어오르기도 한다. 크레마토가스토라는 이 개미는 매우 따끔한 침을 갖고 있어 기린을 쏘는데 그래서 기린은 한 나무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게 된다.